철학자들 온통 거짓말 향이 됩니다. 해방전에는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서구 문화를 수입했습니다. 서구 문명도 수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철학이라 하면은 프랑스 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독일 철학이 막 발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철학을 논하면서 데카르트를 모르면은 지식인이 아닌 것처럼, 지식인이 못 되는 것처럼 데카르트를 입에 달고 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철학자라는 사람 중에 데카르트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철학자 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끝없이 서양 철학자들, 중세 근현대의 철학자들을 들먹입니다.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밑으로 동나버리니까 어디에서 산습니까? 그리스 철학자를 이야기하고 로마 철학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라는 건 이름도 잘 모릅니다. 로마 철학자도 이름도 모릅니다. 그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들먹이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본들 듣는 청중들이 이해하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진시황의 분서 갱류 사건을 아주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또는 히틀러가, 그런 탁상공론을 하는 사람들의 책을 불태워버렸다는 그 심정도 이해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철학자라는 사람들은 여러 곳에 인문학이라는 이름을 대고 강연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모르는 이름, 남들이 듣지 못했던 이론, 학설 하나를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 자체를 아주 크게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풍토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물과 산이 다른데, 그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서양 철학을 근본부터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 철학으로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위세를 부리고 대단한 사람인 양 가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학자의 말을 듣지 마시고 우리나라 속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살면서 체험적으로 느꼈던 그 좌표와 지표가 바로 우리가 쓰는 속담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 바늘구멍이 소바람 빠진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큰 나무 밑에는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하지만 큰 사람 밑에는 큰 사람이 자란다. 여기서 나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사람이라는 건 스승이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큰 부모 밑에서 큰 자식이 나기는
너무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이나 또는 동양의 철학자 연하는 사람들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민초들의 삶에서 뽑아져 놓은 속담, 그 속담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고 내 삶에 적응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편안한 삶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나라 속담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만큼 세상을 깨뚫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 세상 모든 철칙을 깨뚫은 사람은 없다. 전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프시면은 언제라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